Hello guys, we are here again in Seoul, Hongdae quarter, and we are in the massage coffee Daon Therapy, and I'm going to receive a gorgeous massage together with this girl. I'm sorry for my pronunciation. I don't know your name, but for sure you will be the best massage in Seoul. I heard that. 가끔 한국말 해주시면 돼요? 네. 예, 여기 앉으라고 예, 엎드리고. 오케이. 예. 네. 아로마도 포할게요. 인체에서요, 온몸이 양기가 이 등으로 가거든요. 그래서 등을 먼저 풀어주는 게 순서예요. 여기는 승모근이고요. 아파요?
여기가 견갑골인데요. 이것이 오래 묻어 있으면 50견이 오거든요. 이거 조금 더 내려야 되는데 괜찮을까요? 여기는 경락이 세 개선이 지나가요. 대산경하고 삼초경하고 소산경이 지나가요. 그래서 이게 팔도 뭉치면은 저림이 오고 어깨가 뭉쳐도 저림이 와요.
이것이 한쪽만 한 효과예요. 지금 이쪽하고 이쪽이 다리 모양이 틀려졌어요. 여기가 리프팅 돼서 올라왔거든요. 여기는 아직도 그 상태로 있고. 근거리에서 찍을 수 있어요. 지금 왼쪽 다리하고 오른쪽 다리가 원래는 같았는데 지금 많이 틀려졌거든요.
좋습니다. 힘쑥 빼주고요. 이분 보고 힘쑥 빼라 하세요. Just relax. 조금 교정들 갈게요. 오. 이게 흉추 쪽에 문제가 있어서 살짝 떠 있었거든요. 이러면 이게 교정되는 효과가 있어요. 안 아프세요? 여기가 좀 뭉쳐 있거든요. 요 흉추 쪽에 조금 흉추가 떠 있어요. 지금 딱 소리 나는 거는 이 뼈들이 지금 조금 지그재그로 튀어 올라와 있거든요. 여기가 많이 굳어 있어요.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심해요.
여기 어깨하고 흉추 쪽이 조금 유착이 되어 있거든요. 굳어 있어요. 지금 이번 경추가 살짝 왼쪽으로 돌출이 되어 있거든요. 이게 바로 이번이 목 디스크 살짝 있어요. 심하진 않은데 그거로 인해서 그 아래쪽에 3, 4번 쪽에 여기 신경이 살짝 눌려 있어요. 그리고 경추 5번, 6번이 튀어 올라와요. 목 디스크거든요. 5번, 6번. 경추 5번, 6번 디스크. 2번 디스크. 이게 풍부혈인데 되게 중요한 혈이에요. 이거는 풍지혈이에요. 이 세 개 혈이 막혀 있으면은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많고요. 머리 우측편이 많이 굳어 있어요.
이게 손목은 쪽에 지금 많이 굳어 있거든요. 이것이 오래되면 오십견이 될 확률이 높아요. 그래서 립스링이 와요. 여기 골반 쪽이고요. 여기가 막혀 있으면은 대퇴골 괴사가 올 확률이 높아요. 이게 다 예방 차원이거든요. 예방이 되는 거. 반대쪽도 하시나요? 예? 반대쪽도 하시나요? 예.
어깨도 굳어 있었거든요. 이것이 이렇게 완곡이 돼야 완전히 이탈됐어요. 딱 굳어있던 게 틀어졌거든요. 떨어져야 돼요. 괜찮으세요? 여기 지금 완전히 굳어있던 게 다 떨어졌거든요. 얘가 떨어져야 소리 나죠? 꾸둑꾸둑 소리 나요.
예리가 많이 굳어 있어요. 견갑골 쪽이 지금 많이 굳어 있어요. 여기 지금 굳어서 잘 안 떨어져요.
시간이 얼마 됐어요? 네? 끊어도 돼요. 지금 끊어도 돼요? 네, 1분 남았어요. 2분 남았어요? 그럼 몇 가지 할까요? 끝났습니다.